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살짝 부진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영업이익은 7.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157% 증가하면서 큰 폭의 개선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보다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분기 대비 긍정적인 부분은 노바백스 백신의 품질 검증 지연 이슈가 해소가 됐다는 것인데요. 지난 1분기에는 이 품질 검증이 지연되면서 생산이 부진했는데 2분기에는 이 문제가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입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이 스카이코비원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반기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오늘장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웅제약의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고 영업이익은 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는데요. 전문의약품 부문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에 나보타 매출은 60%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수출 실적이 10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출이 늘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 전망도 좋은데요. 3분기에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팩스클로정의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보타가 유럽 쪽으로 수출 지역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가파른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주 두 종목의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설주들은 업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건설주 실적들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DL-ENC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영업이익은 1,346억 원으로 41.2% 감소했는데요. 원가 상승과 또 해외 법인의 일회성 비용 증가 등의 요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3분기부터는 이익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2분기에 신규 수주액도 1년 전보다 87% 이상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반등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어서 LC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았는데요. 올 상반기 매출액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 손실이 27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여파와 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기업별로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와 관련해서 앞으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1월부터 인도네시아에 건설한 완성차 생산 공장을 통해 현지 전략 차종인 크레타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는 아이오닉5의 양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장은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지은 현대차 최초의 아세안 지역 완성차 공장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아세안 시장의 공략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 92%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동차를 넘어서 첨단 미래 분야에서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뉴스도 모두 짚어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